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그 타임머신 말이야. 솔직해져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우리 여기서 우리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닐 테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동국입니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에서 해준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턱대고 믿으니까 비극을 맞은 겁니다. 오늘 하루 많이 놀랐을 텐데 너무 걱정 말고 푹 쉬어요. 우연히 타임머신을 얻게 되면서 시간 여행을 하다가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1987년 5월 14일, 5월 16일에 차례대로 사망하셨던 피해자 여성 두 분, 그리고 20일에 사라져서 지금까지 찾지 못한 여성 한 분, 그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1987년 거기서 가짜 삶을 시작했습니다. 고3 수험생들이 클럽에로 와? 나와 당장! 굉장히 기대감이 많이 되고 또 좋은 호흡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직접 현장에서 같이 연기를 하다 보면 더 좋은 호흡과 재밌는 연기를 같이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그런 파트너였던 것 같아요. 돌아갈 방법 없습니다. 갇혀버렸다고 방금. 진짜예요? 너무 겁먹지 말아요. 내가 어떻게든 잠깐 웃어. 뭐 위기 상황이었던 거 치고 게이득이었던 건 인정. 게이득? 그딴 단어 쓰는 걸 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어쩌다 마주친 그대 백윤영으로 인사드리게 될 진기주입니다. 그럼요. 다 선생님한테 나온 건데요. 이번 작품 느낌 좋아요 선생님. 잘 나올 거예요. 알아요. 갑자기 떨어진 다른 시대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 얼마나 생뚱맞고 이상하게 들릴지. 그치만 윤영이는 갑작스럽게 엄마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럴 리가 없잖아! 같은 날 또 갑작스럽게 준비 없이 87년도로 떨어지게 돼요. 근데 그 순간 거기서 살아있는 엄마를 만나게 되거든요. 왜 자꾸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신기해서, 보고 싶어서. 엄마에게 꼭 해줄 일이 있어서 87년도에 머물기로 다짐을 하고 고등학교 3학년으로 위장을 하고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내가 전부 막을 거거든.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윤영이가 돼야 되는데 자꾸 시청자 모드로 선배님 연기를 지켜보게 될 정도로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앞으로 현장에서 선배님과 연기할 순간들이 조금 기대가 되고 긴장도 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학교? 그것도 심지어 선생도 아닌 학생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 지우면 쌓인 시간이 잘 가늠 안 되는 얼굴이라 3년 정도 꾸른 설정이면 충분히 커버칠 수 있지! 다시는 당신한테 그런 일 없게 할 테니까. 내가 저만 열심히 잘하면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번 작품도 임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틈에 섞여 지켜볼 겁니다. 행동 하나하나 눈여겨보면서. 밤 10시 이후엔 밖에 있지를 마. 친구랑 잠깐 떡볶이? 안 돼. 공부하러 독서실? 안 돼. 그냥 집에서 해. 꼰대 극혐. 순의 배프작용으로 그런다. 왜? 배프? 뭐신 분이? 세상에서 제일 가깝고 친한 친구란 뜻이야. 나랑 순애가 그런 사이라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작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야, 이만 뒷성이며 망설이다. 말해볼까? 얼굴만 붉히면서 애채우라! 진짜 이런 노래. 무슨 노래야? 가슴 속에 상처 달라진 이 세상에. 완전 처음 듣는 거 같아. 뮤지컬 드라마 잘 부른다. 신선에서 오리날로 다 신납니다. 아 그래? 마침 내가 5년 학교에 공석이 하나가 났는데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이 됐어요. 나도요. 저엔 맛있는 거 많이 해놓게. 너 좋아하는 잡채도 하고. 병원 가야 된다고요 이걸.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진짜 무섭단 말이에요. 장로집 때 칭찬해주신 거. KBS ETV를 통해 방송되는 어쩌다 마주친 그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